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저한테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 선생님들마다 수술의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 치료받은 환자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수술하신 선생님들께 더 자세히 문의를 하고요.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같은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나서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같은 걸안 합니다. 예, 그냥 환자분 보고 뒤꿈치랑 바깥쪽 위주로 체중을 부하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발이라고 하면 오른발이죠.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의 뒤꿈치나 바깥쪽. 이 바깥쪽 위주로 이제 걸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걸을 때 보면 걸을 때 이제 뒤꿈치를 벗고 발을 약간 꺾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디디면 안 돼요. 엄지를. 즉, 이게 보시면 왜 그러냐면 무지외반증 수술할 때요 뼈를 수술합니다. 이 뼈를. 요 뼈를 수술하는데, 이 뼈가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뼈를 절골을 시키고, 이제 금속이나 녹는 핀이나 뭐 그런 걸로 고정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뼈가 어느 정도 아물기 전에 탁, 탁, 탁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탁, 탁 꺾이잖아요. 그럼 이 발가락이, 절골술 한 다음에 금속으로 고정, 금속이나 아니면 녹는 핀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데, 환자분들의 체중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지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정도는 절대 디디시면 안 돼요. 이게 나는 뭐 디딜 수밖에 없고 뭐좀 불안한데, 그러면 차라리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분들은 발목 운동도 하고 한 2주 지나면 발가락 운동도 하셔야 되거든요. 발가락 운동도 하시는데, 뒤꿈치를 딛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으시면, 이런 식으로 걸으시면, 기부스나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수술하신 분들은. 그런데, 나는 뒤꿈치로 걷고 바깥쪽으로 걸려면, 아우, 발목이 자꾸 꺾일 것 같아서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로 이제 실내화나 샌달 뭐 그런 거를 주로 한 달이나 한두달 정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슬리퍼나 샌들, 아니면은 뭐 상품명을 말씀드리긴 뭐라지만 이거는 크록스는 아닌데, 이런 크록스랑 비슷한 이런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에도 체중이 부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받쳐주면 어떡하죠? 여기 세로공이라고 하죠. 여기 안쪽 세로공. 우리가 평발인 분들의 평발을 교정한다고 뭐 교정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받쳐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받치면 뒤꿈치로 딛고 중간을 받쳐주면 앞꿈치로 체중 부하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뒤꿈치 딛고 발을 이렇게 꺾어서 바깥쪽으로 안 디뎌도 그냥 이렇게만 안 하더라도 뒤꿈치 뜯고 살살 이렇게 살살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에 체중 부하가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면 롱지튜디널 메타타살 패드, 아치 패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쭉 보시면 이제 평발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이렇게 적용하려고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갖다가는 좀 약해요. 왜냐면 가운데가 여기 온폭 들어간 데를 조금 더 두툼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잠시만 멈춰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오른발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게 오른발 거지. 이게 오른발 거고 이게 이제 왼발 건데요. 왼발 거를 오른발 위에다가 이걸 떼서 덮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요. 오른발 거니까. 이렇게 덮으면 그럼 이게 두툼해지죠. 이렇게 두툼해진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해서 통째로 오른발 깔창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잘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발을 신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뒤꿈치랑 중간을 디뎌도 엄지발가락이 안 닿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깔창을 뺐어요. 디딜 때, 반대로 되겠네요. 디딜 때 뒤꿈치가 됐고 여기 그죠? 사료공에 얘가 받쳐지기 때문에 그냥 뭐 뛰어다니는 게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 부하를 안 디딜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 부하가 안 디뎌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이제 머리거든요. 중족골두 첫 번째 중족골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디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걸음은 어디론을 걷는 거냐? 뒤꿈치와 이 세로공 붙인 패드가 받쳐주는 이 세로공 중간 그리고 이 외측으로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걸으시면 야 이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 직후부터 나중에 엄지 발가락으로 디딜 수 있는 수술 후한 달에서 두달 사이 요때까지 이 신발을 신으시면 편하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거는 좀280 사이즈고 이거는 260 모델이라 그런데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품으로 파는 거니까 몇만은 해요 가격이. 어쨌든 근데 이게 환자분들의 많은 수술 후에 편안함, 생활의 편리함을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보행을 위해서 아마 요걸 설명을 드리고 또이 동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오늘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지 외반증 수술한 후에도 정상에 가까운 톤기부스나 방기부스 없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발가락 운동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엄지발가락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을 딱 잡고 이게 중족 족지가 쭉 튀어나왔던 수술했던 그 부위라고 하면요. 여기가 그 부위라고 하면 엄지발가락을 전체를 잡고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뒤로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아래로 제껴보는, 구부려보는데 안 되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 안 되기 시작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뒤로도 제껴봅니다. 그러면 이제 부어서나 아프기 시작해서나 잘안 되거든요. 그냥 안 되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다른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통 2주. 너무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분들은 한 3주 정도 있은 다음부터 수술한 지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뒤로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거를 10초씩 아침에 10번, 10초씩 오후에 10번, 10초씩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2, 3개월 지나면 이제 일반 보행도 하고 수영도 하고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개가 관절 운동이 다 회복이 돼야 후유증도 덜 낫고 치료도 더잘 돼요. 결과도 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굳어 있잖아요. 그럼 걸을 때 아파요. 수술했는데 왜더 아프냐고 막 그러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수술 후 관절 운동 치료 되게 중요한데 시기는 언제부터?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상처도 거의 아물고 했을 때, 거의 아물고 했을 때, 붓기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때 하는데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반대로도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이 운동법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보행을 위해서 이런 패드를 겹쳐서 좀 높게 해서 이렇게 뒤꿈치랑 이 롱아치 메디알 세로공, 맥측 세로공이랑 이 맥측 새끼발가락 쪽이랑 이용해서 체중 부하를 하면 수술 후에도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일반 슬리퍼나 일반 운동화나 아니면 이런 크록스 같은 일반 샌들, 욕실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샌들, 주방화 이런 걸 이용해서 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